지난 24일에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37주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김재규의 변호를 맡았던 안동일 변호사가 이날 김재규 묘소를 참배했다고 하는데요. 안동일 변호사, 김재규의 변호를 잠깐 맡았던 그런 인물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김재규의 변호를 맡게 됐습니까? 당시 이게 국선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네. 이제 국선 변호사 자격으로 잠시 이 김재규 씨를 이렇게 변호를 한 인연이 있다고 하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만한 이제 큰 사건으로는 1983년에 대도 조세영 씨를 변호를 했고요. 네. 1989년에는 칼기 폭파범인 이 김현희를 변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당시 안동일 변호사가 어떻게 해서 김재규의 변호를 맡게 됐었는지 본인의 입으로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재규 부장을 변호하게 된 것은 원래 1심을 국선 변호인이었어요. 네. 그랬다가 2심, 3심을 이제 다른 선배 변호사들하고 무료 사선 변호인단이 꾸려져서 그렇게 돼서 이제 맡게 된 거고, 중간에 사선 변호인단을 김재규 부장이 거부하는 바람에 다시 맡게 돼서 1심부터 30까지 맡은 변호사는 저뿐이죠. 그래서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다고 할 수 있죠. 아마 이런 사람을 어떻게 내가 변호하나 라고 처음엔 생각을 했는데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진정성이 있구나, 진실성이 있구나, 참으로 아주 그 정중하고 겸손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진정을 이제 자세히 듣고 변론을 해야겠다, 그런 결심까지 하게 됐죠. 자, 김재규 씨를 가장 가까이에서 제대로 본 사람이 본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재규 씨에 대한 인상은 어땠다고 얘기를 합니까? 네,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간경화를 오래 앓고 있었어요. 네. 간경화 때문에 이제 얼굴이 거의 새카맸고, 아하. 사실상 사형을 받지 않았어도 간경화로 아마 죽었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던 겁니다. 네. 근데 이제 키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하네요. 네. 160cm 남짓이니까 박정희 대통령과 큰 차이가 없는 키였고, 그리고 이제 재밌다는 게 아니라 좀 특이한 점은 전기 고문을 받아서 피하 지방에 빨겠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이 살갗 밑에 있는 피하 지방이 그 전기 자극으로 빨겠다라고 이제 지금 안동일 변호사는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오른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네. 얘기를 한 걸로 봐서 건강 상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고. 네.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진정성, 진실성 이런 문제에서 김재규 그 전 중앙정보부장이 헤어질 때 자기 손을 네. 잡으면서 자기가 지시를 해서 사실 이제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호실 인사들, 경호실 사람들을 많이 죽였거든요. 네. 그 부하들이. 그러니까 그 부하들은 내 명령을 따랐을 뿐이니 부디 그들의 변론을 나보다는 좀 더 잘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그 부하들 다섯 명도 함께 네,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네. 자, 김재규가 시해 동기를 우발적으로 했느냐, 아니냐,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요. 이 담당 변호사였던 안 변호사는 어떻게 진술을 할까요? 들어보시죠. 김재규의 의도가 전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유신헌법이 선포됐을 때부터 이 나라를 위한 민주주의 헌법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선군단장 시절부터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유신헌법을 폐지하자, 그런 생각을 갖고 박정희라는 핵심을, 유신의 핵을 제거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거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안동일 변호사가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유신의 심장인 박정희를 제거하면 전 국민이 자신을 혁명가로 추앙하고 네. 미국도 지지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다. 네. 뭐 어리석다고 해야 하나, 그는 착각을 했던 것 같다라고 당시 기억을 좀 회고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 말은 사실 이제 그러니까 당시 이제 신군부 수사에서도 나왔던 얘기랑과 연관이 되는데요. 사실상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어떻게 보면 혁명을 하려고 했다라는 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해서 하면 국민들은 나를 지지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지지하는 나를 미국 정부도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 네.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 신군부 수사에서도 사실은 집권의 야욕이 있었다고 그렇게 수사 결과를 발표했었던 거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 대목에서 안동일 변호사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그 진정성과 진실성은 있음에도 한켠에서는 개인적인 어떤 집권욕, 네. 권력욕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당시 1심 재판에서요, 김재규 씨의 진술 내용, 그 영상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최후 진술을 들어보시죠. 10월 26일의 혁명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혁명을 한 것입니다. 이 혁명이 어떻게 해야 내란죄에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유민주주의 회복과 자신의 실현가를 완전히 숙명관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려면 대통령 각하께서 희생 아니 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는 절대로 그만두시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회복시키 났다, 20년 내지 25년 앞당이 났다 하는 이 자부, 이것은 누구의 뭐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이러한 자부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법원에서는 이 김재규 씨의 내란죄 성립에 대해서 반대하는 판사들도 상당수가 있었다면서요? 왜냐하면 내란이라고 하는 건 사실 쿠데타로 그렇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살해했다고 해서 그게 쿠데타라고 보기엔 좀 무리인 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법원 판사 14명 중에 6명이 반대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바로 사형까지 가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마 당시 신군부 입장에서 밑보였던 것 같고, 네. 6명 반대했던 사람 중에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대법원 판사가 보원사에 끌려가서 사흘 동안 고문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들도 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옷을 벗었고요. 네. 또 안동일 지금 저 국선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변호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김재규 전 중정부장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인 말씀을 하지만 네. 꼭 그런 부분만 있었던 건 아니고 저한테 네. 그 역사의 한 바구니에 끈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목소리를 낸 것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안동일 변호사는 이 11.6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말을 했습니다.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떤 정치인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야말로 시대의 교체가 되어야 한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2.6 때 시대 교체가 있었어야 한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통해서 계속 어떤 의미에서는 박정희 대통령과 똑같은 말하자면은 그런 제왕적 대통령이 계속됐던 거예요. 자, 저 이야기와 함께 안동일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2.6 사태로 이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영웅으로 만들어준 것과 다름없다. 이런 평가를 했거든요. 네. 뭐 12.6이 없었다면 말년이 좀 추하게 끝났을 수도 있다. 이것은 안동일 변호사에게 추정이고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비극적인 최후를 맞으면서 그 이 비극적인 결말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그 공에 대한 또는 그 추모의 열기가 더 많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영웅을 만들어준 거 아니냐 네.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네. 뭐 그건 안동일 변호사의 이게 개인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네. 같은 사안을 놓고 보는 시각은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얘기도 덧붙였죠.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 씨와 저 세상에서 만났다면 아마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 씨에게 고맙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덧붙여서 했습니다. 자, 뉴스탑10 이제 마지막 12 소식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